한국철도는 프랑스 공영철도의 요청으로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프랑스 공영철도는 KTX의 모태가 된 고속열차 떼제베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철도 운영사인데요. 한국철도가 KTX의 모태인 고속열차 떼제베를 운영하는 프랑스 철도의 연구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한 한국철도는 프랑스 공용철도와 정기적 기술 연수, 교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공동연구는 프랑스 공용철도가 먼저 제안했는데요. 제안은 개통한 지 40년 가량 된 파리에서 리옹 구간의 노후 고속철도 선로 개량 사업에 대한 연구로 자갈 선로를 우리가 운영하는 콘크리트 선로로 변경하는 설비와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은 프랑스와 같은 자갈선로로 부설됐으나 2010년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은 콘크리트 선로로 건설돼 운영 중입니다. 이는 프랑스가 운영해보지 않은 방식인데요. 프랑스 공영철도는 한국철도의 KTX 등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며 지하철 과천선, 일반철도 일부 터널 구간 등 자갈선로를 콘크리트 선로로 개량한 정보와 경험에 대한 공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 운행에 지장 없이 선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공동연구에는 한국철도를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양국 기관들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세 차례 화상회의를 갖고 연구 주제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조만간 공동연구를 위한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연구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한 양국은 이번 공동연구가 양국철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철도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고속철도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 당당한 파트너로 제안받을 만큼 발전하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한국철도의 우수한 운영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